일단 무자본 프로모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티어표를 만들 때 혹시나 아 이건 좀 아니다,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 그냥 서슴없이 말씀해 주세요. 물론 최종 결단은 제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딴지를 거시면 그게 합당하다 보면은 랭킹을 조절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일단은 무자본 프로모션 기준이고요. 첫 번째로 프로모션 받아서 그 캐릭터를 주 캐릭터로 이제 기반을 잡는 걸 하죠. 이제 뭐그내 근본이 될수 있는 캐릭터요. 어떤 것이 좋을지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직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메이지요? 아크메이지 보자. 자, 아크메이지 보자. 저는 B 주겠습니다. 아크메이지가 육성 난이도로 보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장비가 좀 부실해도 250까지 가고, 안 착하는 데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인던 진입이 좀 괜찮아요. 예, 그런데 어차피 프로모션은 한 가지 캐릭터밖에 못 받아요. 근데 배럭을 돌려봤자, 그렇게 다 돌려봤자, 한 바퀴 돌고 나면 할게 없어. 그래서 비줍니다. 뭐냐면, 내가 인던 돌았어. 뭐할 거예요? 인던 프로모션 캐릭터가 많고 어느 정도 자본이 있으시면 아크메이지가 괜찮습니다. 왜냐면 아크메이지 한번 키워보고 어떻게 키우는지 알고, 아크메이지 인던 돌기 괜찮네, 글레이시아 전용기 딱 맞춰놓고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난뭘 하냐, 이 아크메이지 주 캐릭터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피프머로 키울 만한 그런 마공 초반 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투자해서 아크메이지 여러 개를 또 키웁니다. 하나 키우고 두개 키우고 세개 키우고 네개 키우고 10개까지 키워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배럭을 돌려서 돈을 버는 거죠. 필드 앵벌은 진짜 안 맞습니다. 어딜 가도 파밍력이 안 나와요, 아크메이지가. 그래서 나는 A를 못 주겠어, 사실. 아크메이지는 진짜 배럭 특화예요, 사실. 가성비로 배럭이 잘 돌아지는 캐릭터 1순위는 맞아. 이것저것 다 돌아서 30분 안에 다 돌아요. 진짜 장비 수준에 비해선 딜이 잘 나오긴 해요. 그게 강점이에요. 근데 후반 갈수록 파밍 효율은 안 좋습니다. 내가 하루에 1시간 한다, 그럼 아크메이지 괜찮습니다. 덥석해서 인원 한 바퀴 돌고 끄시면 돼요. 1, 2, 3, 4 돌고 게임 끄고. 그렇게 하실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노잼. 오케이, 브레스트나 올려봅시다. 이번에 최근에 키웠거든요. 브레스 A 갑니다. 나 이거 안 키워봤으면 A 안 줬을 거야. 그냥 무조건 A야. 준해 좋아. 좋습니다. 체력도 빵빵하고, 세팅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손이 일단 편해요. 편합니다. 단지 단점은 룬 수급이에요. 룬이 시간당 50만 원 나가. 여러분들 그거는 생각해야 돼요. 무가금이면 좀안 맞습니다. 야, 무자본 기준이긴 한데 뭐 가금 하나도 안 나면 잡템이 안 나오니까, 자, 시간당 내가 50은 벌어야 돼요. 그죠? 50만 원 벌어줘야지 룬 수급이 가능해. 그게 일단 문제예요,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완전 맨땅 무가금, 가금 서비스 하나도 안 넣고 정액 서비스 하나도 안 넣으면 템이 안 나와. 그러면 룬 수급량이 못 미치겠죠. 보통 200전 사냥터라도 룬 수급 정도는 됩니다. 예, 프리미엄하고 카프라 정도 해놓으면. 그런데 만약에 그마저 안 하면 룬 수급 안 돼서 약간 적자 날수 있어요. 보스전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솔직히 파밍적으로 보면 아크메이지는 F 줄 거야. 그런데 올릴 거예요. 왜? 인너 때문에. 얘도 S 있으면 S 올리고 싶어. 근데 A로 내려왔어. 왜? 인던 보스 잡는 속도가 늦는데, 다안 되는 건 아니에요. 탄 컷이 높아요. 보통 인던이라고 하면은 돌리는 게, 뭐냐, 라선탄 융달 이래요. 다섯 가지 인던이 제일 효율이 좋아. 그런데 탄이 좀 늦어, 얘가. 늦다 뿐이지 못 잡는 거 아닙니다. 라스간드는 그 3번 딜 조절해서 잡으면 되고요. 개오셋 정도면은 다 잡아요. 근데 이제 근래 장비에서는 좀 힘들지, 보스전이. 내가 인던 돌리고 싶으면 돌려도 돼요, 브레스. 완전 극악은 아니야. 극악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센 캐릭만 보셔서 그런데, 이따가 인던 티어표도 따로 만들어 볼게요. 그냥 전반적인 건다 보는 겁니다. 경제성이라든지, 육성 난이도, 그리고 파밍력, 인던 도는 능력, 그리고 앞으로 이 캐릭터를 키워서 내가 고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한200 넘어서는 좀 부가 서비스를 좀 넣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러면 다음 직업 빨리 올려봅시다. 쉐크요. 섀도우 크로스 말 나왔으니까 쉐크 할게요. 자, 섀도우 크로스 A 주겠습니다. 예, 섀도우 크로스는 저는 그냥 마음속에 A였어요. 섀도우 크로스 황벨 캐릭이에요. 뭐냐면, 자, 섀도우 크로스는 인던도 좋고 파밍도 좋고요. 그리고 파밍력에서 항상 부동 A는 올라와요. 그러니까 S는 있거든? 어떤 사냥터든 S급이 있어. 근데 걔네가 완전히 사냥터를 점령하진 않아. 모든 사냥터가 다 S는 아니야. 근데 쉐크는 그냥 어디든지 그냥 A야, A.
내가 최고는 못 먹더라도 최고 바로 아래 단계는 돼요. 항상 파밍력에서. 왜냐면 돌진기와 탐욕이 같이 가능한 부분이 너무 좋아. 체크가 안 좋은 사냥터는 10층, 1층밖에 없어요. 섀도우 크로스 파밍력이 너무 좋고요. 보스전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보스전도 거의 A티어, S티어 정도 가고요. 그리고 파밍력에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크메지가 가지는 단점이 없다는 거야. 물론 글레어 장비 수준에서는 아크메지가 더 높아요. 섀도우 크로스가 그리고 고점이 좋아요, 일단. 그러니까 저점도 좋고 고점도 좋은 캐리어는 좀 드문데, 섀도우 크로스의 장점은 저점도 나름 할만하면서 중점, 고점도 다 할만해. 어딘가는 내가 사냥할 때가 있어요. 설화 글레어 단계에서는 기물레 파밍 가면 되고, 개호 보르고 맞추면 이제 그때부터는 시정 파밍이 또 괜찮아져요. 시정 파밍도 하면서 개호까지 맞추었을 경우에는 인던 도는 속도도 아크메이지 안 밀립니다, 그때부터는. 그 대신에 이제 독약병 소비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자, A로 놓았던 애들은 전부 다 나는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단점은 소비 아이템에 그런 의지를 하는 게 너무 커요. 그래서 일단 섀도우 크로스는 저는 상당히 고평가하고 초보자분들께 상당히 추천하는 캐릭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인던 배럭을 돌리든 파밍을 하든 잡아. 아크메이즈는 인던 배럭 안 돌리면은 나중에 할게 별로 없어요, 얘는. 그래서 내린 거거든. 이걸로 줄까 하다가. 화력만으로 보면 A로 올라와도 충분하죠. 예. 근데 섀도우 크로스는 뭐 인던 배럭을 돌려도 되고, 시정을 가도 되고, 심층을 가도 되고, 뭐 기물레를 가도 되고, 카드 파밍, 아유, 꽃보 카드 파밍 갈때 폭한 키 다물어 줬습니다. 예. 카드 파밍 가도 내가 할게 많아져. 장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범주가 높아져요. 나중에는 그러면 심층 어비스나 최종 사냥터인 아크하이트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이 너무 좋아. 그냥 그러니까 저점 고점이 다 좋은 거야. 할게 많아요, 체크는. 단지 단점은 방패를 못 차서 생존이 안 좋아요. 롤링으로 가셔도 되고, 예, 크임으로 가셔도 되는데, 무자본 기준에서 롤링으로 가셨다가 크임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조금 투자하면은 전율의 카타로 사가지고, 뭐, 크임으로 하셔도 되고. 악매도 인던 심층 다 다니는데 무슨 차이냐고요? 효율의 차이입니다. 아크메이지는 어떤 사냥터를 가도 1티어가 안 돼요. 심층을 가도, 심층 어비스를 가도, 기물레를 가도, 아크웨트를 가도, 시정을 가도, 절대 1티어 안에 못 들어와요. 1티어 캐릭 따고 있습니다. 이런 캐릭이죠. 이런 캐릭들에 비해서 한참 떨어져요, 아크메이즈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육성 장비 맞춰가지고 똑같은 캐릭터 계속 키워서 인던 배럭 돌릴 자신 있다 그러면 아크메이즈 하십시오. 예. 그냥 한 가지 캐릭터 집중하고 싶으면 위에 있는 캐릭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아까 뭐뭘 할까요? 이제 아까 뭐 처음에 나왔던 게 뭐 인가? 근접인가요? 근접인가는 솔직히 똥입니다. 육성 난이도는 인가 중에서 그래도 좋은 점이 있어요. 예. 무자본으로 키워도 키울 만은 해. 오버브랜드 오버슬래시가. 딱 그거밖에 없어요. 저점은 나름 괜찮아요. 열화요? 브레스는 올렸어요, 여기. 예. 악매 3대 300장수. 악매 하시는 분들 나중에는 좀돈 많이 쓰시면 영도사로 거의 보통 넘어가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나 악매 하다가 캐릭터 전향한 사람 너무 많이 봤어, 후반 가면. 그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 혹시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아크메이지 준회 사기다, 막 사람들 인벤에서 막 떠들어대잖아. 나 그것도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크메이지가 좋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고점 가면요, 나는 진짜 한 10명 중 9명 다 영도사로 넘어가던데. 아니면 하이퍼노비스, 뭐, 한오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영도사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막, 뭐, 브레스 드나나 뭐, 이런 걸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고점에 좀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아크메이지는. 임간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임간은 무자본 다 비추천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레디언트 임간가 있죠. 레디언트 임간은 제가, 이거는 뇌피셜이야. 여러분들 직접 한번 키워보신 분들은, 나는 얘는 좀 올려도 될것 같아. 왜냐면 레디언트 데미지가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고. 캐논으로 육성하는 건좀 힘들어요. 이게 그렇게 쿨이 안 잡혀가지고 좀 힘들 수는 있어, 프로모션 무기로는. 그래도 어떻게 200까지 꾸역꾸역 찍을 만은 하거든요. 근데 내가 모르니까 일단 딜을 줄게요. 원딜 임가가 차라리 지금은 낫다 봐요, 근딜보다. 인퀴지터 얘기 나왔으니까 인퀴지터 올릴게요. 열화격도 A 줄게요. 아, 내가 하나 단점 하나 말해줄게요. 호크도 말해놓을게요. 자, 열화격부터 하고 그 다음에 호크 하겠습니다. 체크가 시계탑에서 2킬, 3킬 나오면 인키도 명컷 안 나올 수 있어요. 예. 체크 2킬 수준이면은 멸화가 그 정도 장비 수준이면 원컵 나와요. 멸화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브레스도 단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장비 호환성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라그나로크는 하나를 키우고 나서, 아,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활용해서 다른 캐릭을 좀 키워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섀도우 크로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캐릭터 키울 수가 있어. 요뭐 양건 평타 헥슬 키울 수 있고, 또뭐 일섬 닌자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디날 같은 경우 이제 근접 카디날 키울 수 있고, 태양 천재 뭐 키울 수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템 혼용이 되는 애들이 몇개 있지. 그러니까 거의 뭐 무기 투구 빼고는 다 활용이 가능한 장비들이 있는데, 템 메모를 된다 그러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핏병 증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카드 조합도 다른 직업들이랑 조금 다르게 해가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럼 비크리 근딜이나 비크리 원딜 키우면 되지 않겠냐? 얘는 원딜이고 얘는 근딜이요. 근데 이제 비크리 근딜이나 원딜이 얘네 둘 빼고 사실 티어가 다 낮아요. 요즘 내가 낮게 줬잖아. 고점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성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캐릭터 0으로 키울 순 있지만 카드 다 빼면서 키워야 되고, 물론 이제 갑옷하고 막 악세 같은 거 카드 뺏어 키워야 될지도 모르고요. 비슷하게 뭐 환영함답까지 가게 되면은 뭐 그냥 키울 수는 있겠지만은, 키운다고 한들 얘보다 안 좋아. 다안 좋은 애들 키워야 돼요, 이제. 많이 떨어진 애들 내가 키운다고. 사실 키울 뭐템 활용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고, 비크리 애들이 다 망해서 지금 얘네 둘만 올라와 있는 거야. 원거리 비크리의 최고봉, 근거리 비크리의 최고봉 여러 격입니다. 왜냐면 HP 증가 개수를 추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랑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아, 인퀴지터의 좀 장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채팅. 한우 장비 값은 뭐다 비슷비슷해요. 예, 쓴다고 하면은 다 많이 듭니다. 내가 쓰려고 하면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최고야. 인퀴지터가 인던 능력은 그렇게 안 좋습니다. 얘네 둘이 비슷해요. 사실 뭐 브레스나 멸하격이 조금 나은데, 예, 좀더 나아요 멸하격이. 근데 이제 쉐크나 아크메지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편이고, 저점일수록 더 힘들어요. 저점이면 브레스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멸하격은. 예, 아씨 글래셋으로 융캐 잡다 몇번 죽었는지 몰라요. 암튼간에 멸하격 같은 경우는 궁신탄염도 있고, 이제 저점 장비가 상당히 효율이 괜찮고, 개오버로그까지 이제 비기속 장비까지 가는 루트를 탄다고 하더라도 심층까지도 무난하고, 만약에 개오버로그까지 하면 그때부터 인던 도는 속도가 빨라요 얘는. 궁신탄염 때문에 이동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 기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캐릭이고요. 3차 직업 상태에서도 큰 막힘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큰 막힘 없이 할수 있다는 점은, 일루시온, 예, 에피소드를 깨고 일루시온 130 기속 장비를 받습니다. 부스터 프로모션 지원으로. 부스터 방어구가 아니에요. 일루시온 장비인데, 그걸 재련만 하고 그냥 카드 조합도 안 하고 인챈트도 안 하시면 사냥되기 힘들죠. 특히 갑옷은 인챈트 하셔야 되고요. 에피소드를 깨고 내가 인챈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카드 조합도 저렴한 거라도 하나 장착을 해야 되고요. 그 상태로 무난하게 되는 애들이에요. 여기 지금 올려놓은 여기 상위 티어 있는 애들은. 3차 때도 그렇게 막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4차 초반에도, 예, 교복 장비를 할수 있는 설화 장비로 시계탑까지도 무난하게 사냥이 되는 캐릭이라서, 뭐 파티에서 빨대 소리 들으면서 쫓겨날 일도 없고. 그러면 이제 호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멸하격 정말 좋은 캐릭이고요. 근데 단점은 있습니다. 아, 단점. 치명적인 단점. 콤보 형식입니다. 호퍼도 그렇고, 멸하격도 그렇고, 콤보 형식이다 보니까 이걸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이거는 님들이 생각을 해야 돼. 이걸 내가 깜빡할 뻔했네. 3콤보 형식입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디멘션즈 룬크라운 맞출 때까지는 무조건 해야 돼요. 자, 룬하고 독약병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랬잖아. 자, A티어에 올라가 있는 애들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줘야 돼요. 소비 아이템 룬을 먹어준다든가 독약병을 먹어준다든가 피지컬 부분에서 좀 나랑 안 맞다든가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인퀴지터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한 5명 중에 1명 정도는 못하겠다 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피지컬이 진짜 개똥이다. 아, 나 피지컬 쓰레기야. 나 어떤 게임이든 항상 손이 느려. 나는 여러 번 키를 누르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이러면 피하세요 멸하격은. 아셨죠? 물론 이제 매크로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멸하격 자체가 매크로가 능사는 아니에요. 내가 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멸하격 인퀴거든요. 그러면은 연계를 해야 돼요. 스킬을 몇번 써야 되냐? 3번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모르실까봐 잠깐 보여드릴게요. 장비는 없어. 공속 엄청났네. 대충 이렇게 뭐 기속 장비 차고 한번 때려볼게. 그러면 낙인을 찍고요. 이거 버프도 3개나 써야 돼. 좀 귀찮아. 이거 어찌 심판자 쓰고 멸마불 것까지 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 둘, 셋을 써야 돼요. 항상 이렇습니다. 사냥하다가 뭐몹 있다. 그럼 몹 있으면 가서 하나, 둘, 셋. 항상 하나, 둘, 셋입니다. 다 클릭이 해야 돼요. 자, 키 누르고 클릭, 키 누르고 클릭, 키 누르고 클릭. 이거를 세 가지 스킬 씁니다.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이걸 하루 종일 합니다.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이게 잘 돼야 돼요. 이게 내가 손권 같은 거 좋아한다. 그럼 정말 좀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캐릭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이동 속도가 빠르죠. 동신탄요. 예, 이동 속도도 빠르고. 자, 데미지가 잘 나오지. 나 지금 장비가 지금 일루시온 템이야. 그죠? 근데도 지금 2천만이 나오죠? 네, 부스터 무기인데도 2천만이 나옵니다. 지금 250 캐릭 기준이긴 하지만 얼만큼 이게 효율이 좋은 캐릭이야, 그죠? 자, 장비가 이렇게, 이거 푸모 무기입니다. 푸모템인데, 네, 푸모템으로도 정말 재미 데미지가 잘 나오고, 네, 설화 장비급 하면은, 네, 충분히 잘 나오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암튼간에 그런 인퀴지터의 단점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윈도우고 섀도우 크로스는 원클릭입니다.
뭐 손이 편한 거 티어표도 한번 해줄게요 제가. 자, 윈도우크도 B로 주겠습니다. 윈도우크 왜 B를 줬냐? 얘도 아크메이랑 똑같습니다. 예. 인던에선 너무 좋은데 얘가 파밍은 아직은 좀 예. 아크메이지보단 좋아. 아크메이지보단 좋은데 파밍 캐릭으로 키운다 이게 말이 안 돼. 그냥 얘도 뭐냐 인던 돌려고 키우는 거거든. 근데 이제 글레이시아 단계에서 아크메이지가 더 세요. 개오버로그 세트. 자 여러분들 내가 이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겠네. 뭐 자꾸 개오셋 뭐 글래스 뭐 이런 거 말을 하니까 이게 뭔 말인가 싶잖아. 보통 이제 푸모 일루 오토 푸모셋이 이거에 무료로 줘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근래 무기 플러스 설화 셋 이게 방어구 셋 이겁니다. 요게 일단 다 맞추는데 1,2억 정도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최초로 목표로 삼으시는 방어구고 이제 근래 무기 플러스 이제 근래 방어구 셋 이게 있습니다. 이게 한 수급까지 해가지고 한 3,4억 정도 됩니다. 이게 다음 단계예요. 다음 단계로 간다고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250을 찍고 디멘 무기 플러스 근래 방어구 셋. 근데 근래는 무조건 가는 건 아니에요. 예, 설화에서 바로 다음 단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래 방어구 셋이나 설화 셋입니다. 요게 한 2억 정도 더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2차 목표로 삼는 게 이거예요. 뭐 6, 7억.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 이제 뒷판장 막 앞판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디멘 무기 플러스 아뭐 딩글 써도 돼요. 뭐 딩글 오어 그림의 떡님 디멘 구독 감사합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개오 방어구 셋입니다. 요게 근데 요게 방어구만 악세퍼하면서 한 12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게 몇억 세팅이냐? 한 18억 세팅 이렇게 갑니다. 다음 단계로 가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이제 섀도우를 꾸리는데 좀 쓰게 되죠. 보통 이 순서로 갑니다. 근데 이 근래 무기랑 근래 방어구 셋에서 인던을 참잘 돌아요 이 아크메이지가. 근데 이제 다른 캐릭들은 개오까지는 가야 웬만한 돈 되는 인던까지 잘 돌거든요. 근데 이 개오 방어구 셋까지를 목표로 일단 삼으시는 거예요 보통. 예, 보통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오까지 가게 되면은 윈도우크가 더 편해. 아크메이지보다 잘 잡는다는 모르겠고 더 편하게 돕니다. 그러니까 윈도우크도 결국은 인던 배령용이야 지금으로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나중에 추가 장비가 완성이 되면. 예, 그냥 육성하기는 편해요. 3차 때도 그렇게 막힘 없고요. 예, 굴쿨 공속 크리우를 같이 맞춰야 된다는 그 세팅의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냥 윈도우크도 그래요. 예, 인던 말고는 딱히 큰 장점이 없어가지고 인던이라도 잘 도니까 얘네들은 B로 올려놓는 거예요. 엘마요? 엘마는 저는 엘마도 B 줘요. 예. B는 좋음이야. B부터는 좋음이야. 여러분들 C라고 안 좋아서 B가 아니야. 근데 여기 등급표가 C가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B는 좋음, A는 매우 좋음, D부터는 약간 조금 딸림 이 정도. F는 최악. 최악만 F에다 놓을게요. 네, 최악은. E는 좀안 좋음. 엘마가 보스전이 근래 단계에서는 악매 뭐, 아니 근데 솔직히 악매 빼고 근래 단계에서 보스 다못 잡아. 그러니까 개오셋 정도 되면 엘마도 보스 잡는데 문제 없고 사냥 능력도 아크메이지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솔직히 동급으로 봐요. 그냥 보스전만 얘가 떨어질 뿐이야. 엘마가 사냥 안 떨어져요. 오히려 더 파밍 잘해요. 엘마가 설까 말 고점 장비도 괜찮습니다. 엘마는 디멘도 잘 뽑혀가지고 괜찮습니다. 악매보다 좋은 점이 스킬 쿨이 얘는 진짜 아크메이지는 스킬 쿨이 3초, 4초, 5초, 6초 이래요 막. 아, 중구난방이야 그냥 막 스킬 쿨 관리 안 돼요. 예. 올블룸 바일런트는 쿨이 길고 미스터 일루전은 보통이고 뭐 디허 같은 건또 짧고 소발 같은 건 0.5초고 뭐 난리예요 얘는. 마법은 많은데 얘는 진짜 정박자야. 그냥 쿨이 똑같아. 2초인가요 얘가? 1, 2, 3, 4 스킬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냥 정박자예요. 땅땅땅땅 한쿨 돌리면 끝나. 편해요. 네, 마법이 그냥 쿨이 다 동일합니다. 그냥 그리고 범위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잡템이 좀 이쁘게 떨어져 악매보다. 그런 점이 이제 파밍적에서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엘마 같은 경우는 라이프 치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크메이지의 단점 하나, 만화수 없이 좀 사냥이 나중에 힘들어져요. 근데 만화수가 겁나 비싸. 여러분들 내가 하나 말해볼까? 쉐크 만화수 안 빨거든. 브레스도 안 빨아요. 근데 얘네 둘룬뭐 50만 60만 시간당, 얘뭐 치덕값하고 톡신값 뭐 시간당 뭐 1, 20만? 만화수 100만이에요 여러분들. 품으로 줬던 만화수 비매품 다 쓰면은 나중에 100만짜리 써요. 님들 지금 당장은 만화수가 공짜니까 여러분들이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예, SP 많이 딸리는 캐릭이에요. 특히 장비 안 좋을수록 만화수
많이 써요. 스킬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엘마 POG는 생명수로 해야 돼. 생명수는 그래도 또 저렴하잖아. 다행히. 그래서 그런 점 장점이 있다. 보스전은 딸린다. 그래서 B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크메지와는 또 다른 좀 편함이 있어요. 아크메지는 세긴 한데 조금 막좀 번잡스럽다. 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좀 깔끔하고 좀 편하고 만화수 안 쓰고. 근데 룩 바꿀 수 있습니다. 코스튬 나중에 3차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코스튬 진짜 그지 같죠? 자, 소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직업은 뭐 투르베르요? 마골 투르베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 상향이 많이 됐는데, 아 근데 얘를 B 주기는 좀 그렇고 C는 좀 약한 것 같고 그러네. 세긴 한데 재미가 없어. 얘도 딜급은 얘 엘마랑 거의 비슷해요. 엘마 악매랑 안 꿀려. 근데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육성이 조금 얘네들보다 안 좋습니다. 그냥 C 줄게요. 왜냐면 그 캐릭터 전체 성능만 보면은 B 줘도 되는데 일단은 육성이 좀 힘들고 성능 보면은 또 B를 줘야 될것 같기도 하고. 보스전도 나쁘진 않은데. 아씨, 얘는 진짜 고민이다. 3차 때 얘네들은 압도적으로 편해요. 막힘이 없어요. 얘는 약간 삐끗해. 포머 무기를 좀 딜이 안 나와요. 진짜 진동잔향 쓰다 소모까지 나갈 것 같아요. 아, B 줍시다. 예. 뭐. 예, 장점이라고 하면은 연주가 뭐 자력에 솔프를 하더라도 경험치 많이 먹을 수 있고요. 200렙 넘으면. 단점이라고 하면 3차 때 육성이 좀 얘네들보다 모자라요. 딜이 안 나옵니다. 아씨, 이거 왠지 비에 엘마랑 마공투르랑 같이 있으니까 좀 얘네들 좀 짜치는데 좀. 일단은 올려놓고 나중에 내리든가 뭐 어떻게 해볼게요. 예. 내리자. 일단 내리자. 아니 얘네들이 너무 편하잖아요. 육성이 3차 때 너무 좋잖아. 물공 연주요? 물공 연주는 물공 연주, D 줄게요. 예, 물공이 지금 상향이 한 번도, 최근에 상향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다른 애들은 소소하게라도 다 상향해주는데, 뭔가, 나중 갈수록 좀 빛이 안 보여.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닌데, 그것도 극악 정도는 아니고, 원래 스킬 스펙이 준수해가지고, 그냥 뭐 D 정도는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헥슬드는 알겠습니다. 헥슬 올려볼게요. 헥슬 드래곤 나이트는 제가 C를 주겠습니다. 왜, C를 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냥 보스전을 보면은 얘네들이 더 편한 것 같고 파밍으로 보면은 얘네들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얘도 보스는 쎄. 보스전은 쎄긴 쎈데 대신에 얘네들 원딜러니까 좀 편해요. 베럭 돌려보면 알아. 나도 헥슬 스톰으로 좀탄 같은 거 잡아봤는데 좀 불편해요. 사냥할 때룬 먹는 건안 아까운데 솔직히 인던 가서 대기 시간 빠지는데 룬 먹는 건좀 아까워. 사실 룬 먹는 것도 좀 아깝고 이래저래 뭐 인던 쪽으로 볼때 파밍적으로 볼 때도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세팅이 좀 힘들어요 생각보다 헥슬이. 시라누이도 C 주겠습니다. 예. 시라누이 세졌어요. 진짜 센데 문제도 얘가 육성 부분이 준에 약해요. 예, 약하고 3차 넘겼다. 얘도 약간 투르랑 비슷해. 얘네 둘다 버프 이번에 세게 먹어서 얘네 올라갈 수 있어요. 화력적으로 보면. 근데 아씨 올려야 되나? 얘는 좀 고민이 됩니다. 일단 C 놓을게요. 예, C 놓을게요. 이게 원킬선 잡으면 진짜 더 편해요. 근데 소비 아이템도 은근히 많고 체력적인 이슈도 있고 재미는 있어. 신화는 재밌습니다. 그리고 글래셋 단계에서 보스 잘못 잡아요. 예. 그러면은 얘는 솔까마 개오쎄까지는 봐야 돼. 고점으로 갈수록 좋아져요. 얘둘다 그래요. 무자본 티어표잖아. 그러니까 내릴게. 무자본이면 사실 엘마 악매 더 추천합니다. 사실 저 이전만큼 완전히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 캐릭이랑 비교를 하면 좀 떨어져 보인다. 무자본에서는. 예. 그러면 아까 뭐 말씀하셨지? 카디날, 물공 카디날, 예, 물리 카디날 가겠습니다. 물리 카디날 D 주겠습니다. D는 좀 별로가. 아니 그냥 D 줄게요. 아 근데 얘네들 내려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물공 2로 내립시다. 예, 물공, 예, 카디날이 더 좋다. 물카가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얘도 그냥 성장성으로 제가 좀 볼게요. 사냥도 인던도 별로입니다. 돈벌 데가 없어요 나중에. 예. 파밍도 별로고요. 인던도 별로고요. 후반 고점으로 갈수록 뭐 좋아지는 것도 별로 없어요. 장점이라고는 이제 회복기가 좋으니까. 생명수 없이 파밍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물공은 좀 아쉽다. 옛날 패티 상향해주고 나서 그때부터 뭐 별로 상향이 없었어요. 왜 얘네들이 옛날보다 티어가 낮아졌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윈도우크 상향이 있었어요. 아크메이지는 그냥 원래 셌고 엘마 상향했고 멸하격은 원래 좋았고 쉐크 상향 있었고 브레스도 상향 먹었고 마공2로 상향했고요. 마공시라노 상향했고 헥셀도 소폭 상향했어요. 창도 상향했어. 창인가도 상향했고. 근데 얘는 거의 그대로예요. 옛날 스펙 그대로야.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써줘요 게임사에서. 그래서 좀 추천 캐릭은 좀안 맞다. 그리고 무자본 입장에서 힘들어요. 왜? 이거 무자본이지? 아 죄송합니다. 고점 티어표 아니잖아. 여기 줄게요.
아, 여기 줄까? F는 좀 아니지. 더 내릴게요. 그러고 보니까 아도라로 키워야 되네. 예, 아도라로 키워야 돼. 얘 물리로 계속 못 갑니다. 예, 물리로 키우면은 그냥 락을 접겠다는 얘기예요. 마공으로 키우다가 패티 배우고 물공으로 가야 돼. 나중에 일루시온 장비 같은 것도 인챈트 안 맞아. 카디나 버프요. 버프 얘기하면 문제가 뭐냐면 얘가 버프가 곡해가 높습니다. 1초에서 1.5초, 최대 2초까지 나와요. 근데 고정 캐스팅에 물리 쪽이 고정 캐스팅 그렇게 맞추기는 힘들고 변동 캐스팅도 문제가 생겨요. 패티 티오는 병캐가 없는데 버프 때문에 병캐 맞추기도 그렇고 괜히 덱스 안 줘도 되는데 덱스 줘가지고 캐스팅 맞춘다니까 스테이터스 소비도 많습니다 얘는. 그냥 버프를 뭐 하루 종일 걸고 있어. 그리고 문제 버프 얘기하셨죠. 예, 물리 카디날 가장 큰 단점.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디스펠의 모든 버프가 해제가 됩니다. 자, 구발문이나 뭐 어비스 그외 일반 사냥터들도 몇몇 사냥터는 디스펠을 씁니다 몬스터가. 특히 보스전은 디스펠 쓰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냥 버프가 쏠락 날라가요. 그냥 진짜 콤페랑 엑스피아티오 빼고 다 날라가. 버프 때문에 그나마 할 만한 캐릭이 버프 한 디스펠 날라가면 바보가 돼요 캐릭터가. 이건 이제 몬스터가 디스펠을 계속 쓰는 한 이거는 좀 이런 문제점이 있다. 선즈바이올로 제가 티어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랭크 드리겠습니다. 자, E랭크. 바이올로는 투자하실 분만 하세요 그냥. 예. 바이올로 내가 그 랭크를 낮게 주는 이유는 자 제네릭 단계에서 죽네 힘듭니다. 딜 얘보다 연주보다 더 힘들어요. 얘 연주 카디날보다 더 힘들어요. 딜이 진짜 푸모템 끼고 라비린스 가서 그 카트캐논 2, 30만 데미지 나오면 멘붕 올걸요. 예, 푸모템 가지고 뭐 카드 조합까지 했는데 포문 키고 한 30만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사냥이 이게 됐냐 정도 수준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우찌우찌 전직했다. 전직해봤자 얘가 딜이 잘 나오냐? 딜잘 나오는 캐릭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딜이 안 나오는데 소비 아이템 써. 호문클로스 경험치 10% 빼먹습니다. 예, 경험치도 안 올라서 레벨업도 늦게 해. 내총 경험치 10%를 호문클로스까지 암냠 빼먹습니다. 호문을 안 쓰자니 내가 캐릭터가 너무 약해. 호문을 써서 버프를 받아야지 그나마 세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직을 해서도 딜이 안 나와. 딜이 안 나오는데 소비 아이템 뭘 씁니까? 예, 나중에 각종 소환수 그리고 소비 아이템 쓸때 소비 아이템 또 들어갑니다. 호문클로스 생명의 씨앗 들어가요. 20분마다 얼마죠? 생명의 씨앗이 10만 정도 하지 않나요? 얘도 시간당 한 30만 정도는 예, 내 별도의 소비 아이템이 들어가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전 무자본은 진짜 바이올로 추천 안 합니다. 그냥 소비 아이템 쓰면서 약해. 얘네들은 소비 아이템 쓰니까 강하잖아. 룬나 뭐 쉐크 길크 이런 애들은 소비 아이템 쓰면 강해지는데 얘는 소비 아이템 써도 약해. 그게 문제입니다. 어비스 체이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마검 어비스 체이서. 마검 어비스 체이서 가겠습니다. 마검. 예. 마검은 나중에 마공했다가 마검했다가 막 그래요. 그래서 같은 부류라고 보시고가 있고요. 저는 마검 아 얘도 좀 애매한데 비주겠습니다. 자 마검이 무자본 기준으로 3차 때좀 사냥이 힘들어요. 근데 딱 아니 비 C줄게. 좀 비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템 완성하면 얘도 좋습니다. 인던 사냥 다 좋아요. 특히 이제 다른 마검 클래스랑 다른 게 얘네 시라누이 어체의 장점 말해주면 얘네 둘다 돌진기가 있어요. 파밍력은 얘네들이 올라가, 일로. 기동성이 좋아요, 일단. 기동성 스킬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서, 돌진기가 있는 마공 캐릭은 확실히 그냥 일반 파밍이 괜찮습니다. 얘네들이 낮춰놓는 건 그냥 3차 육성 난이도 때문에 그래요. 어비스 체이서 괜찮은 직업입니다. 가성비 잘 나와요. 어체 데미지 잘 나옵니다. 설화 근래 단계에서 얘도 깡패예요, 깡패. 그러니까 아크메이지만큼 딜이 박혀요, 심층 가면. 준의 사기야, 얘도, 장판이. 이번에 버프 진짜 세게 먹어가지고 기분상이라도 순서 좀 해볼까요? 이렇게 해줄게요. 예, 이렇게 해줄게요. 순 기분상 어째 단검마다 마검 가셔도 되고 마검 계속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마검으로 계속 하면은 카드 조합을 좀 빡세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속성 데미지 증가하는 퍼플 피타이어라든지 뭐 에시어퍼라든지 이런 거로 좀 사용하셔야 좀 진행이 됩니다. 마검 같은 경우는 단검 같은 경우는 그냥 자체 페이탈 메나스 데미지가 좋아가지고 그냥 페이탈로 하셔도 되고 마검으로 하셔도 되는데 페이탈이 조금 편한 편이죠. 그나마 도끼 마이스터는 높게 주기가 힘들다. 도끼 마이스터라고 하면은 뭐 탐욕이 공짜. 장점이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같아. 왜냐면 옛날에는 좀 티어를 높게 줄 수도 있었던 게 이번에 신규 스킬이 괜찮게 나왔어요. 예, 파밍력으로 보면 괜찮긴 한데 내가 대충 템을 껴보니까 조금 딜이 아직 아쉬워 좀 내가.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유틸 짱 좋은 마도기어를 벗어야 돼. 마도기어 있으면 이동속도, 방어력 증가, 뭐 여러 가지 유틸 스킬이 너무 좋은데 이번에 신규 스킬은 마도기어 타고 발동 불가능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결국 얘도 뚜벅이야. 뚜벅인데 돌진기 있는 것뿐이야. 근데 딜은 안 나와. 그러니까 글쎄요, 추천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지금 보면. 예, 전직한다고 해서 그렇게 세 보이진 않거든. 영도사요? 영도사
D 줄게요. 뭐 E까지 가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영도사 육성 힘들고, 영도사가요 좀 할만해지려면 이 고점은 괜찮은데 저점 진짜 최악입니다 얘가. 최악이라도 뭐 성장성은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D를 준 거지. 그냥 능력치만 보면은 여기 EF 주고 싶어요 사실. 근데 아무래도 얘네들보다는 앞으로 템이 올라갈수록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높게 줄 수가 없어 얘는. 아무리 봐도. 아씨, 2주기는 얘네들이 너무 센데 지금. 영도 2주까 싶은데 너무 세. 얘네들이 너무 세. 그래도 도끼마이스터 창임가 정도 수준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들 D부터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입니다. 예, 그냥 전부 다 상상을 합니다. 글래까지 맞추면 그래도 할만해요. 글래 맞추면 백호부 2킬은 나와시겠다. 아, 신키로? 신키로도 두 가지입니다. 예. 1섬 신키로, 얘가 C를 줄게. 아, 얘가 진짜 3차 때 너무 힘들어요, 사냥이. 무자본으로. 근데 일단, 전직하면 괜찮습니다. 얘 원킬 선이 괜찮아. 쉐크보다 잘 나와, 데미지가. 글래급, 그러니까 글래 소라 단계에선 쉐크보다 데미지가 더 좋습니다. 얘도, 근데 이제 돌진하면서 공격을 못하고, 체력이 좀더 낮고, 크리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점은 못 줘요. 크리 패시브도 없고 체력도 더 낮고 인챈트 포이즌도 없어. 근데 딱 그림자 일섬 스킬 하나만 딱 보면 세요. 엑셀 드나나 쉐크보다 셉니다. 근데 육성 힘들고 세팅하기 힘들어. 그래서 거기서 딜 손실이 나올 수 있어요. 크리 맞추고 이러다고. 그래서 B는 아닌 것 같고 C는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되게 힘들어요.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육성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얘가. 세팅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힘들다는 거. 일단 원딜 신키로요. D 정도 주겠습니다. 예. 원딜이 고점 진짜 안 좋습니다. 얘길 장비가 너무 없어. 나중 갈수록 힘들고요. 얘도 육성이 좀 힘들고 장점은 저점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D를 준 거야. 저점이 괜찮아요. 별천재는 없습니다. 그런 직업 없어요. 물공한호. 아니 나는 물공한호 그저 F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얘 저점 괜찮아. 이거 설화 장비로 얘 볼베 사냥타에서 2킬까지 나와. 그럼 저점은 괜찮지. E는 줘야지. 유틸이 얼마나 좋은데. 예, 근데 하이퍼노비스가 썩 좋진 않은데 생각보다 볼베가 이번에 상향 많이 먹어서 딜이 제법 나와. 근데 어차피 나와봤자 패티 카디날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냥 패티도 여기 F로 안 내린 이유가 뭔지 알아? 회복기 좋고, 예, 버프 좋잖아. 예, 하이퍼노비스도 유틸이 좋잖아. 그러니까 F 안 주는 거예요. 예. 한호가 생존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생존성은 오히려 더 나아요. 다른 애들보다. 피통이 작은 거지 방패를 못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카인키요? D 주겠습니다. 포카인키도 가성비 진짜 쩔게 안 나와요. 아, 얘도 E 주자. 얘는 좀 투자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SP도 딸리고, 딜도 안 나오고. 그냥 기동성 하나가 좋아서, 카드 파밍은 또 괜찮아. 그런 점은 또, 그러니까 절액 카드 파밍은 진짜 쩝니다, 얘가. 포카인키가. 근데 이제 굴쿨 세팅하기도 너무 힘들 것이고, 추천하기 힘드네요, 포카인키는. 태양천재요? 태양천재도 E 주겠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냥. 가성비도 안 나오게 장점 하나는 태양천재 있어요. 원킬선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딱히 태천천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거든. 스킬을 여러 개를 쓸수 있기 때문에 원킬선 안 나온다고 사냥터 막히고 뭐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보스전도 안 좋고 디멘션즈 맞출 때까지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디멘션즈 뭐죠? 이게 기속 장비지. 기속 장비까지는 사실 고려를 안 했어요. 이티오피아에서는 높게 주기 힘들고. 달천재도 마찬가지. 양검 드나는 D 주겠습니다. 파밍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보스는 또잘 잡아. 근데 공속 세팅하기 겁나 힘들어. 근데 공속만 맞추면 또 딜은 제법 나온다. 그러니까 좀 애가 애매해요, 얘는. 근데 솔직히 주 캐릭으로 키우기는 E가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냥 딜만 보면 얘도 올라갈 수 있어요. 얘가 나 근래 무기로 그 폭탄 사냥까지 했던 사람이야, 이거. 평타 드나노. 근데 세팅이 너무 힘들어, 얘를. 2줄게요. 아무래도 파밍력이 너무 떨어져요. 근데 보스는 잘 잡으니까 D가 아자. 보스는 잘 얘네들 다 보스 못 잡잖아 그죠? 오케이. 그래, 보스라도 잘 잡으니까 D 주자. 헥스라고 평타는 동일한 스킬로 잡습니다 보스를. 예, 스톰 슬래시라는 태천이 2등급에서 보기에는 태천이 너무 좋아 보일 뿐이야. 나이트워치요? 나이트워치 F는 좀 그랬나? 아, E 주자. 나이트워치요, 진짜 절대 네버 추천 안 합니다, 저는. 예. 내릴 애들 있으면 한번 내려보자고. 이따가 우열을 한번 가려보자고요. 보스 잘 잡는데, 보스 잘 잡기 위한 요구 조건이 세요, 얘는. 빡세요, 예, 생각보다. 얘가 보스 잘 잡기 시작하는 수준이 딩글부터인데, 딩글 개호부터인데,
근데 딩글 개호를 맞추면 솔직히 말해서 윈도우크가 더잘 잡아. 훨씬 헥슬드나 쉐크 이런 애들이 더잘 잡아요 보스를. 파밍이요 죽네 구립니다. 생존도 안 좋아. 심지어 파밍 구려 생존 안 좋아. 그냥 저점에서는 진짜 최악입니다 이 캐릭터는. 이 나이트 워치는 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생존 구리고 탄은 또 죽네 많이 써. 아니 탄을 3만 발을 들고 고양이 선창고에 제나도 미친 사냥 3, 40분 만에 총알 다 동나가지고 어? 총알 사러 가는 게 이게 캐릭이냐? 미친. 아무튼 진짜. 예, 너무 욕했는데 뭐 개호까지 가시면 보스는 뭐 보스 티어표는 내가 따로 하기로 했으니까 총체적인 거 볼게요. 마공 훈령사는 추천할 만합니다. 한 C 정도는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마공 훈령사는 마공 시라누이 투르베르 정도는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마공 훈령사 같은 경우는 좀 스킬이 너무 손편한 느낌에서 손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합니다. 스킬이 없습니다. 얘는 공격기 하나밖에 안 써가지고 정말 예 정말 손이 좀 편할 수 있지만 지루하고 따분할 수도 있어요. 얘는 개박카도 좋고 예. 입새바람도 참 좋은데 정말 좀 노잼 캐릭 중에 노잼 캐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공 한호요. 마공 한호는 솔직히 이 마공 한호보단 영도사가 딸려. 일단 보자. 일단 순위를 이제 최종적이 아니고 또 올려보고 봅시다. 예 올려보고 우열을 가려보자고. 어르신 캐릭 그런 약간 이런 느낌이네. 반제인키요? 반제인키 나쁘진 않아. 솔직히 멸하 요 정도는 좋을 수 있어. 왜 그러냐면 단제가 세요. 얘도 세는데 이게 멸하격하고 이게 크리 근접입니다. 단제는 멸하격은 비크리 근접인데 얘네 둘이가 딜이 그 차이가 별로 안 나. 연계 방식이에요 둘다 똑같이. 근데 문제가 뭐냐, 얘는 피통이 높고 얘는 피통이 낮아. 그러니까 보통 멸하격을 키운다고. 지금 피통 30만짜리랑 피통 15만짜리랑 누구 키울 거야? 딜은 똑같아. 그래서 단제가 멸하보다 안 좋다는 평가를 받는 거지 요 정도는 줄수 있습니다. 예. 근데 단제 좋은 점 뭐냐, 단제를 키우면 쉐크나 뭐 드래곤 나이트 13 신키로 이런 걸 키울 수가 있어요. 템 호환이 돼. 크리 근딜 기반이잖아. 근데 멸하격은 비크리 근딜이기 때문에 키울 거 해봤자 뭐 도끼 마이스터나 뭐 여기 달천재나 뭐 이런 거 근딜 하이퍼놈시스 이딴 거 키워야 돼. 이 캐릭 접고 나서 꼴랑 키우는 게 얘보다 약한 캐릭 키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템 호환성에서는 좋습니다. 스파크 마이스터 하나 또 있습니다. 원딜 마이스터가 있습니다. 원거리 무려 박무 스킬이야 얘는. 마이스터는요 얘는 페니트레이션 뭐 이런 거 맞출 필요도 없어. 준해 좋죠. F 줄게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킬이 너무 똥입니다. 진짜 박무만 될 뿐이지. 박무 스킬 원하면 드래곤 브레스 하세요. 이거 뭐하러 해? 그런 느낌이야. 아니 이번에 신규 스킬까지 나왔는데 너무 구린데 데미지가. 이건 뭐좀 답이 없어 얘는. 근데 보스요? 보스에 보스 세팅하면 잘 잡아. 근데 보스 딜 하려면 크리 템 맞춰야 돼. 웃기는 코미디야. 얘는 비크리 원딜이거든? 근데 보통 비크리면 크리티컬 룰안 올리고 데미지를 다 끌어내잖아 원딜 세팅. 그러면 트리플을 못 써요. 크리 적용이 안 돼서. 얘는 트리플 레이저라는 대보스전 스킬을 가지고 있어. 근데 세팅을 두번 맞춰야 돼. 크리용 세팅, 비크리용 세팅. 미친 무자본이 두 가지 세팅을 한다고요? 미친 캐릭이죠 그냥. 그냥 캐릭터 컨셉이 잘못됐어요 얘는. 근접 바이올로요? F 주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자 손즈는 그나마 템 올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E를 준 거야. 근데 얘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소비 아이템 쓰죠. 그냥 이동속도 빠른 진짜 똥캐예요. 이동속도 빠른 똥캐. 데미지도 안 나와, 고점도 안 좋아. 이건 얘는 뭐 가능성이 없어요 뭐. 아직은 상인 캐릭들이 유틸이 좋은 나머지 저점 단계가 너무 좀 최악이에요. 마공 카디날이요? 마공 카디날은 정말 진짜 사냥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 얘가. 진짜 설악급으로 시계탑 원킬 나온다 성속성이라서. 그게 끝이야. F 줄게요. 아르비가 준냈어요. 글레 무기랑 설아셋 맞추고 콤페 받으면 시계탑까지 원킬이야 그냥. 준냈어요. 근데 쿨이 1.2초에다가 무슨, 야 이거는 뭐 인던 못 돕니다 얘. 이 아크메이징 키워놓으면 인던이라도 돌지 뭐할 건데 얘. 마공 카디날로 뭐 파밍하게? 그냥 250 찍고 버프 캐리고 주차하실 분들만 키우세요 그냥. 예. 할게 없어요. 250 찍고 뭐할 건데 얘는. 파밍할 거야? 아 1.2초 나가지고 또뭐 딜레이까지 있어서 뭐 뒤늦게 타격되고 맨날 심맨만 나오면 버그 터져갖고 1타밖에 안 터지고. 그냥 나중에 보조 캐릭으로 하나 키우시면 괜찮아요. 카디날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근데 카디날은 인기가 많은데 좀 하지 마요 좀. 하지 말라면 그냥 다음 품으로 나오면 한번 키워봐. 아니면 비품으로 템 맞춰서 키워보세요. 그냥 랩업 하기는 괜찮아. 근데 내가 품어 캐릭은 뭐야, 내 기준이 되는 캐릭터란 말이야. 왜 마공 카디날이 무슨 F를 줘? 더 아니 지금 뭐 마이스터도 D등급인데 얘는 왜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제가 생각하는 건원 캐릭 기준, 처음 키우는 캐릭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마공 카디가 키워가지고 뭘할 거냐고.
품어로 보조 키우셔도 되죠. 주 캐릭터가 있으시면 품어로 키우기 괜찮지. 아니 고인물 기준에서는 다 괜찮아요. 품어는 보조 캐릭터 키울 때 쓰셔도 되고. 물공훈령사. 물공훈령사는 그래, 보통은 줄 것 같아요. 예, 보통은 됩니다. 여기저기 따져봐도 밸런스가 잘 잡힌 느낌이라서. 근데 대신에 물공훈령사 같은 경우 도란 받으신 분들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이번에, 이번에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근데 뒤늦게라도 하실 분들은 마공으로 키우세요. 무자본이면. 물공 스킬 너무 똥이라가지고 제가 장비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서 물공을 키워봤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써본 3차 스킬 중에 가장 똥이에요. 피키 마구 쪽이랑 당근 난타보다 더 나쁜 스킬을 써본 적이 없어요. 이건 내가 세팅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딜 끌어내려고 유단히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냥 마공 키웠다가 수초권 쓰십시오. 개박하 하세요. 그냥 개박하로 키우시는 게 진리입니다. 괜히 똥꼬치로 하지 마시고. 이거는 물공 전직하고 물공 하시는 건 괜찮아요. 파일 어비스 체이서는 조금 D등급 정도 주겠습니다. 파밍력이 좀 안 좋은데 보스 잡는 세팅은 또 편한 면이 있어가지고 E는 좀 아닌 것 같고. 나건단 장비는 내가 장비 살 때까지 계속 쓰시면 되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섀도우만 사라지죠. 섀도우만 임대니까. 원딜 하이퍼 어비스는 F를 주겠습니다. 실드 좀 일단 F 줄게요. 그냥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단검 어비스 체이서 저점은 괜찮습니다. 근데 고점이 너무 안 좋아요. 내가 맨땅으로 한번 해보니까 그냥저냥 파밍할 만은 해. 근데 앞이 안 보여. 솔직히 앞으로 얘를 투자해서 키워서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아 좀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느낌. 마공인가요? 얘도 고점은 나쁘지 않은데요. 사실 푸모템만으로 3차를 넘기고 넘기기만 하면은 D는 줄 수 있을 것 같아. 카디날보단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라이트워치급은 아닌 것 같고. 근데 3차가 좀 힘들어요. 마공으로 키우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빡세요. 장비 없이는 풀이 안 잡혀서. 어찌어찌 좀 버텨내시면 4차 때는 그래도 크로스레인이 좀 세가지고. 근데 3차 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좀 올려주질 못하겠네. 마공2로 뭐 똑같죠? 예, 마공2로도 뭐 요점 주면 되고. 좀 바꿀 애들 보자. 바꿀 애들 봅시다. 뭐야. 아 방패 임가는 내가 안 했네. 방패 임가 하지 마세요. 방패 임가 F입니다. F. 내가 방패 임가는 안 넣었네. 내 깜빡했다. 내 그냥 직업에서 아예 빼버렸네. 없는 직업이라 생각하세요. 방패는 원거리 하실 거면 창 이번에 레디언트 좋아졌으니까. 자, 좀 변경할 애들이 있을까? F로 내릴 애들. 한호 내리자. 라이터치 내리자. 나 그냥 개인적으로 F로 주고 싶어요. 그만큼 아쉬운 캐릭이고. 뭔가 좀 나이터치는 좀 아닌 것 같아. 금물마인 C 정도 될 것 같아요. C 스킬이요. 금물마인 바이올로 F 가자고요. 바이올로 F로 내리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나는 무자본 기준이면 F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선주는 나는 진짜 추천 안 해요. 이거는 저점도 너무 안 좋아. 저점도 너무 안 좋고. 달천재 내리자. 딜이 얘도 너무 안 나오고. 단검을 2로 내립시다. 단검 2로 내리고. 그렇죠? 또 좀 올릴 애들 있나? 얘네들은 좀 올리자. 마공 씨라는 마공 애들은 좀 올려도 될 것 같아. 얘네들은 근래만 맞춰도 나름 괜찮아. 얘네들을 올려도 될 것 같아. 마공 씨라는 마공 어체는 3차 때는 얘네들보다 힘들어요. 근데 4차 되면 비슷해져 얘네들이랑. 그러니까 좀 얘네들은 올려도 되지 않을까? 무자본 패티카니 하지 마세요. 예. 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공 2로 씨 달라고? 아 그래? 이렇게 줄까? 마공 2로는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야, 좀 잘못된 애들 있을까요? 영도사 한 칸 내립시다. 예, 영도사가 올까? 평타 내리자. 평타 내립시다. 평타 혹시 너무 높게 주면 또 하실까봐. 마체계는 빼는 게 맞습니다. 영도는 좀 애매하긴 해요. 지금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마공훈령사 첫 캐릭이 E였어요. 마공훈령사 C에 있어. 여기 있습니다. 마공훈령사는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맨땅으로 한번 키워봤었잖아. 마공 한우는 좀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아, 솔직히 3차 때 좀 힘들긴 한데, 200까지가 힘들긴 한데, 전직하면 쎄, 장판이. 얘네 둘 다 조금 답답해, 200점까지는, 사냥이. 근데 또, 달성만 하면 괜찮아요. 예. 전직하면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쎄죠, 얘네들은. 스파크마이요? 일단 EF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추천을 안 드리는 캐릭터입니다. 가성비가 좀 똥망인 애들 위주로 좀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거를 보시는 게 아니고 뭐 임가라든지 뭐 카디날, 포카인키, 천재, 뭐 영도사, 바이올로, 원딜 마이스터 같은 이렇게 가성비가 좀 안 나오고 고점으로 가기가 좀 힘든 애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 정도면 할만해요. C 정도면 할만해. C까지는 보통이라고 생각해서 C를 준 거고요. D는 조금 아쉽다 정도. D는 조금 아쉽다 정도. EF가 좀
안 좋은 애들 좀 많이 몰아놨어요.